네. 자, 2020년 트렌드 리포트 홍수철의 트렌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자, 이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를 재미있게 한번 풀어줄 시간인데요. BC 에이전시 홍순철 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자, 오늘 트렌드 첫 번째 트렌드는 뭘까요? 초판본 고전 소설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요즘 서점에 가서 이 베스트셀러 순위를 좀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패스트 대 패스트, 데미안 대 데미안. 이게 어떤 말이냐면 네. 패스트라는 소설, 데미안이라는 소설들이 여러 권이 나와서 이런 책들이 지금 다들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고전 소설들이 지금 베스트셀러 목록 상위권에 대거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데미안이라든가 페스트라든가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든가 작은 아씨들 이런 책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22권 내에 무려 7권이 고전소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는데요. 페스트의 네.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영향이 있어서 관심이 좀 높아졌고요. 작은 아씨들이라고 하는 책 같은 경우에도 영화가 개봉하고 또 아카데미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두 권의 공통점은 한 또 TV 예능에서 이 책들을 소개한 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TV 예능에서 이런 고전들을 소개하면 보통 저자가 돌아가신 뒤에 70년이 지나면 이런 책들은 사실은 저작권 계약 없이 여러 출판사가 동시에 낼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판본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소설들이 여러 권이 있고요. 데미안 책도 마찬가지로 여러 권이 있다라는 건데 이런 책들이 지금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오는 가운데 흥미로운 점은 초판본 표지가 있는 책들이 올드한 느낌을 주고 여러 같은 제목의 책들 가운데 특히 인기를 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판본 표지를 가지고 인기를 얻은 책들 데미안, 페스트, 호밀밭의 파수꾼, 작은 아씨들 이런 책들이 지금 초판본 예 표지를 가지고 인기를 얻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초판본 표지를 보면은 왠지 쫙 끌리는 거예요. 구매를 하고 싶은 그런 자극을 주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아,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고 대중문화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이런 그 뉴트로 열풍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런 건. 아무래도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오래된 것을 신선하다. 색다르다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된 것들 가운데 한정판 네. 혹은 이야기, 헤리티지가 있는 경우에 가치가 더욱더 상승하게 되는데요. 네, 네. 우리나라 서점가에서 이러한 초판본 표지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때가 2015년과 16년 무렵이었습니다. 아... 당시 한 출판사에서 소월, 백석, 윤동주 이런 책들이 처음 나왔을 때의 모양을 그대로 본딴 초판본 표지를 복각 출판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때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그때부터 복고 유행과 함께 책의 가치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책을 읽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즘 책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소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시집에서 시작됐던 초판본 열풍이 옛 느낌 그대로 산문집으로 출간돼서 계속 인기를 이어갔고요. 요즘에는 뭐 이제 해외 문학 고전 문학에까지 확장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재미있는 일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일이요? 지난 2월에 작은 아씨들 영화를 개봉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출판사들이 작은 아씨들의 예, 책을 다시 한번 출간을 하는 것을 경쟁을 했는데 하필이면 예, 초판본 표지를 두 출판사에서 동시에 내면서 똑같은 표지의 책이 서점가에서 나오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참 재밌는 일이네요, 이런 건,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 고전 열풍을 주도하는 초판본 표지에 열광하는 아마 그 세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좀 열광을 하나요? 예, 이 초판본 고전 소설은 주요 독자층이 20대에서 40대 여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4월 셋째 주 기준으로 한 대형 서점이 작은 아씨들을 구매한 소비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소비자의 79%가 여성이었고요. 이 가운데 70%가 20대에서 40대 고르게 분포돼 있었다고 그럽니다. 네. 데미안 같은 경우에도 구매자의 75%가 여성이었고
이 가운데 87%가 20대에서 40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들은 이런 고전소설을 낼 때 기존에 이런 책들을 한 번쯤 읽었을 법한 중장년들을 타겟으로 책을 내고 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의 소장 욕구 또 SNS에서 어떤 과시하고 싶은 욕구 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책의 표지라든가 책의 문구 같은 거 사진 찍어서 어디 SNS에 올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이제 자신의 독서 취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이런 요구와 맞물려서 뭔가 좀 귀하게 느껴지는 초판본 고전소설 열풍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출판계에서는 이러한 어떤 초판본 열풍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스러운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책들이 여러 권이 출간되어 있긴 하지만 내용은 다 같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표지만 싹 바꿔서 책을 내는 상술이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고요. 내용이라든가 번역의 질보다는 감성적인 표지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 그레이엄의 법칙이 지금 출판시장과 서점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판사들이 단기적인 수익만을 생각을 해서 네. 신작을 내기보다는 고전소설 복각에만 네. 복간에만 열을 올리면서 독자들을 이탈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익에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진짜 정작 중요한 걸 잊는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좀 아쉽네요. 이런 얘기들은. 자, 두 번째로 전해줄 트렌드는요. 부캐 전성 시대라고 하는 트렌드인데요. 부캐. 예. 우리 저 결혼식 할 때 던지는 부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요즘 사용되는 부캐는 부가적인 캐릭터의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부가적인 캐릭터. 예. 네. 그러니까 한 명의 연예인이 예를 들어서 원래 본래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데 그거 말고 부가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내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아, 유재석 씨. 그렇습니다. 네. 유재석 씨는 원래 유재석 씨인데 요즘 뭐 유산슬로도 활동하고 맞아요, 있고 맞아요. 닥터 유, 네. 뭐 유 DJ 뽕 디스파리 네. 뭐 다방만 했으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와, 뿐만 아니고 박나래 씨라든가 많은 분들이 원래 캐릭터가 있지만 또 다른 캐릭터 부캐를 만들어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예능 프로그램의 흥미 요소가 여러 출연자들이 빚어내는 호흡에서 만들어졌는데 요즘에는 캐릭터의 매력으로 옮겨지면서 네. 출연자 수가 줄어들고 한 명의 출연자가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송과 미디어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캐릭터의 변화와 연예계 파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진짜와 가짜, 뭐가 중요한지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가짜인 걸 알아도 그냥 그걸 즐기고 몰입하고 환호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 관심 없이 그냥 보이는 것이 진실이면 예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부캐 전성시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캐 전성시대. 부캐하면 또 대표적인 펭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펭수가 여잔지 예. 뭐 펭귄인지 그쪽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인지 동물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펭수는 펭수다. 탈, 예, 탈 아래 쓴 사람 누구인지 관심이 없다라는 네, 거죠.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그 펭수 자체로 예. 재미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펭수가 4배는 돌직구에 열광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예. 유튜브라든가 OTT라든가 여러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본래의 캐릭터 그리고 부가적인 캐릭터, 부캐의 확장은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기 다른 미디어 채널에서 각기 다른 캐릭터로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늘어나면서 부캐 전성시대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인기가 여러 가지 얼굴을 지닌 현대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멀티 페르소나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부캐라는 단어가 유행인데요. 네. 원래 직업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자기가 부수입을 창출하는 또 다른 캐릭터라는 의미로 부캐란 말이 사용되고 있다고 그렇군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주중에는 회사에 다니고 주말에는 뭐 1대1 요가 강사를 한다든가 네네. 혹은 수제 쿠키를 구워서 벼룩시장에 판매하는 오. 어떤 부가 소득 활동을 한다든가 네. 그러니까 본업을 유지하면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을 부캐라고 부르고 또한 사이드 프로젝트라고도 불린다고 그러는데요. 사이드 프로젝트보다 원래 직업 예 그렇습니다. 네. 원래 직업이 있긴 하지만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거에
시간을 투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네. 요즘에는 자신의 재능을 일거리로 찾는 개인 또 일손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각종 플랫폼들이 생겨나면서 이러한 부캐의 확산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